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입니다. 한때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 가장 핍박받는 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축들을 죽이며 피를 보는 직업이라 하대받았다는 가설이 세간에 통용되고 있지만 사실 백정들에게는 더욱 커다란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은 조선 초기에는 화척, 제인 또는 달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실록에는 백정들은 인종이 하나가 아니니 국가에서 백정을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1899년 조선에 상륙한 미국인은 백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인상착의가 동양인과는 사뭇 달랐는데 눈동자가 회색이나 푸른색 혹은 갈색이었고 머리카락은 붉고 안색이 좋았으며 키가 180cm가 넘는 이들이 있었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는 얇은 파란 눈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이 묘사를 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종이 여러 가지인 것은 둘째치고 외모가 일반적인 한국인의 생김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백정을 부르는 다른 말이었던 달단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단은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타타르인들을 이르는 한자어였습니다. 게다가 백정, 제인, 화척들에 대한 기록은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 유랑을 하며 살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며 짐승을 사냥하는 데 익숙해 소와 말을 조살해 먹고 사는 유목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조선시대의 백정은 한국인이 아니라 아예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 몽골족들을 달달, 단달이라고 불렀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꼭 타타르 족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진족, 거란족, 몽골족 모두 가르지 않고 달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또한 그보다 이전부터 끊임없이 외척의 침입과 교류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 전부 달단, 제인, 화척으로 불린 것이죠. 세조 2년에 백정들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는 말도 이런 측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일반 민중들에게 더욱 박해를 받았고 홀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세종은 국가에서 백정들에게 농토를 주고 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섞여 들어가지 못했고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을 하는 모습이 게으르다고 보여져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민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화척, 제인, 달단의 인구는 조선 초기 양인의 25%에서 33%에 육박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소한 몇십만 명 이상은 될 거란 여러 근거가 많고요. 이토록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결국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조선 후기에 도적단이나 난으로 변화하기도 하여 오랫동안 조선 사회를 좀먹기도 했습니다. 백정이라는 단어는 겨우 한 단어이지만 이 한 단어에 들어있는 차별과 한이 얼마나 깊은지 더욱 가슴이 아파오는 날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사장님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이었습니다.